짠! 이 정도면 믿을만한데? 여러분 인정하시는 각입니까? 야, 깨끗해, 깨끗해. 이거 뭐야? 와우, 이 조합은 처음 보셨을 거야. 이거 레전드 찍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고소당할 맛입니다. 세상 모든 제철의 선물을 알려드리는 애주가 TV. 참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녹지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5월부터 한 8, 9월까지 아주 맛있는 이 여름 제철 생선 바로 병어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병어는 비린내가 적고 이 소두예요. 대가리가 요만하고 배도 요만해가지고 살 수율이 엄청 좋은 생선이다 보니까 횟감으로도 굉장히 많이 맛있게 먹고 찜도 먹고 구이도 먹고 많이 먹죠. 자, 그래서 제가 온라인 서치를 막 했더니 바로 손질해가지고 그 생물을 횟감으로 손질도 해주고요. 반건조도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찜용으로 또 손질을 해주는 업체를 찾았어요. 이제 여름 시즌이다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손질하길래 아 이거는 우리 녹진이 분들이랑 같이 한번 먹어봐야 되게 싶어서 내돈내산으로 직접 구매했는데요. 바로 이제 남도 3대 농수산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요. 신한생물 참병어입니다. 바로 까볼게요. 짠. 와. 자, 오늘 왔는데 아이스팩 그대로 엄청 신선하게 얼려져 있고 이런 거를 보여드려야 돼요. 왜냐면 여름에 진짜 더운데 회를 택배로 먹는다고 걱정하시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직 얼어 있고요. 와. 나는 진짜 살면서 저 살면서 제가 유튜브에 이런 거 많이 시켜봤잖아요. 회를 이렇게 주는 데는 처음 봤어. 이게 이제 최신 공법이거든요. 짠. 와, 이거 스킨 포장을 했네. 아, 이 정도면 믿을만한데. 일단 요거는 횟감용으로 250에서 290으로 이게 뼈채 먹는 썰어 먹는 거기 때문에 뼈가 억실 수 있어서 이렇게 작은 걸로 횟감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고요. 저는 한 마리당 13,500원에 이렇게 손질한 거 깔끔하게 두 마리 구매했습니다. 아, 말 안 버벅거리고 느낌 있게 얘기하신다고. 6년째 입니다, 여러분들. 라이브 리뷰가 라이브 리뷰가 6년째예요. 자, 그 다음에 조림용 생물 생선 같은 경우는 조림용이다 보니까 좀 큰 거를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크죠? 대 사이즈로 시켰거든요. 요거는 머리까지 붙어있는 거고 500g에 27,000원입니다 이렇게 스킨 포장을 싹 해서 와요. 그 다음에 회 먹으라고 와사비랑 초장 이렇게 주는데요. 일단 제가 오늘 횟감 두 개 회로 썰어 먹고요. 요거는 저만의 스타일로 물론 유튜브의 조림 그 레시피를 참고해서 플러스 참피디의 그 팁이 들어가니까 보시고 한번 따라해보실 분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뿅! 참, 참, 참! 자, 이렇게 살짝만 피 닦아서 요거는 이제 칼집만 내면 되거든. 자, 이렇게 손질 다 돼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칼집을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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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면 되겠죠?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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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양념을 만들게요. 요거 큰 사이즈 기준이에요. 자, 고춧가루 대충 한 두세 개 넣읍시다. 설탕 약 하나 정도 넣으시고 된장을 요 정도 반 큰술 정도 넣어줄게. 그 다음에 돼진 마늘 많이 넣어야 맛있어. 한 큰술 정도. 진간장 두 개. 그 다음에 생강 반 숟갈 정도 넣어줍니다. 맛술 아니야 미림 두 개 정도. 그 다음에 물을 한 3,400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 물 200 정도만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숙성하시면 더 맛있고 양념들이 이제 잘 붙으니까. 고추장은 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추장 넣으면은 텁텁해져. 자, 요게 이제 양념장 끝이고요. 한번 먹어볼까? 아직 뭔 맛인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양파를 먼저 이렇게 좀 깔아주세요. 바닥에다가 깔아주고 감자도 깔아버려. 이 감자를 무조건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넣어.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뿌려. 이렇게 한 다음에 물을 좀 한 400 넣습니다. 여기서 그냥 끓이면 이제 그냥 밥도둑이 돼버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술도둑으로 만들려면 묵은 파김치가 필요합니다. 짠. 여기다 같이 넣으란 말이지. 이거 꼭 해서 드셔보세요, 알았죠? 요리 끝났습니다. 이렇게 10분 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회는 다 손질돼 있어. 이건 너무 완벽해. 와, 깨끗하게 손질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냥 썰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깨끗합니다. 여기 이제 27,000원어치 회를 떴습니다. 와우, 맛있겠다. 여러분들 먼저 한 입 드세요. 자, 여러분들 한 입 먼저. 아, 맛있게 드세요. 와.
사다 먹어야 돼 이거. 탄력 좋고 고소하고 꼬들꼬들하고, 야 된장에 찍어 먹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소리 들리세요? 이게 생선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가 아니야. 봐봐요. 와, 이게 약간 안하고스러워요. 약간 씹다 보면은 안하고처럼 이렇게 고소한 맛이 막 올라오면서 이 뱃살 쪽은 기름짐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하고는 고소한 맛만 많이 있다면 얘는 이제 기름짐이랑 같이 이제 꼬들꼬들함과 고소함이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야 요거는 깻잎이랑 이렇게 먹으면은 레전드. 와 진짜 짱이다. 한 잔 가시죠 여러분. 참참참 이거보다 점점 사이즈가 커지면 뼈가 좀 없을 것 같거든? 너무 적당해. 적당히 씹히면서 너무 고소해. 전어보다 솔직히 전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전어보다 또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거 10분 됐고요. 3, 2, 1. 와, 씨. 야, 이거 전문점에 5만원짜리다. 미쳤습니다. 장난 아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자, 이렇게 해서 끓이면 완성입니다, 요거. A few moments later. 3, 2, 1. 와, 파김치 병어찜입니다. 먹어볼게요. 와, 씨. 파김치랑 같이. 여러분, 먼저 드릴게요. 병어 파김치찜입니다. 이 조합은 처음 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참, 참, 참! 아, 너무 맛있어. 이거 뭐야? 그냥 해 먹어봐야 돼요. 왜냐면 내가 만든 거를, 제가 요리 방송을 안 하는 이유가 내가 만든 걸 내가 맛있다고 해야 돼서 너무 민망해요. 자화자찬 같아서. 그래서 요리 방송을 잘 안 하는데 이거는 꼭 해보세요. 미쳤어요. 와, 이거는 병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생선이랑 해도 맛있을 것 같아. 다 필요 없이 병어 김밥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짠장 가시죠. 참, 참, 참. 아, 진짜 맛있다. 감자 먹어볼게요. 잠깐만, 감자가 제일 맛있네. 감자 진짜 레전드네. 자, 오늘은 5월부터 9월까지 가장 맛있는 병어를 먹어봤는데요. 저는 병어를 많이 먹어봤지만 이렇게 집에서 먹을 수 있게 너무 깔끔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서칭을 되게 많이 하다가 조금 비싸도 여기를 선택을 했는데 확실하게 깔끔하고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앞으로도 제철 해산물 방송 원하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 점장님? 일로 와보세요. 혼자 먹기 아까울 땐 점장님이죠. 5만원. 7만원 받았어요.